안녕하세요. 힘의 여가 생활입니다. 네. 이틀 전에 그 사비아나 로즈를 방충제가 아니고 살충제를 이렇게 쳤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깍지벌레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햇볕에 내놨습니다. 늘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 베란다 들이대에 내놓은 다육이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메비나 금입니다. 네. 이게 자구를 잘 단다고 그러는데, 둥근 화분에 심으면 둥글게 자구를 달겠지만, 이게 네모 화분에 심으면 네모로 번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낮고 긴 화분에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지금 햇볕에 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햇볕이 너무 강해갖고 제 눈에는 이게 잘안 보이네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피치스 앤크림입니다. 네, 여기는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가 물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말랑말랑한데 이것도 물을 줘야 되는 건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뿌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아메티스트 금인데요. 제가 햇볕에 그래도 금은 햇볕에 너무 노출시키면 안 되는 줄 모르고 이렇게 햇볕에 그리대에다가 계속 놔뒀더니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 부분이랑 이렇게요. 이렇게 엄청 많이 탔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 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햇볕이 그리대는 이제 다100% 들어오지만 베란다에는 햇볕이 이제 군데군데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사실 이렇게 다리를 다쳐갖고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달 반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목발을 짚고 너무 답답하고 심심하니까 한개한개 이렇게 이런 데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한개한개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햇볕을 조금이라도 보여줘야지 색상도 예쁘겠지만 애들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장마가 지고 이러면 얘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훅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짱짱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햇볕 쪽으로 내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는 러우 철화 바구니에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릴리 패드입니다. 릴리 패드 색깔이 예쁘죠? 얘도 햇볕에 두었다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너무너무 짱짱해갖고 다른 애들이랑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저쪽에는 녹기란이고요. 네, 이쪽에는 개시미어 철아랑 흑법사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브리트니입니다. 아, 레드 온 비치. 레드 온 비치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천녀금입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애는 브리트니입니다. 이제 얘들은 동형이기 때문에 일단 그늘로 옮겨놨습니다. 네. 저쪽에 있는 철화들도 동형이죠? 이제 잠을 자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파입니다, 파. 여기는, 파.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거 제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찍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는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 위에도 그리대에도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저기 몸이 회복되면 예쁘게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리대에 있는 거요. 이렇게. 빨간 거는, 그렇게 원하는 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당나귀 귀 닮았다는 거요. 호빗 당연이죠. 네, 그 옆에는 큐빅 프로스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까라솔이 보이고요. 여기 요거는 입꽂이 한 겁니다. 라일락 입꽂이 한 거요. 그다음에 저 위에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얼마 전에 창 11개 구매한 거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심어놓고 27일 날인가? 5월 27일 날 심었는데요. 아직까지 물 살짝 아주 살짝 주고 이렇게 흔들리면 뿌리 잡는데 힘드니까 이렇게 꽂이로 다 꽂아놨습니다. 네. 근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가 여기 세 개를 심어줬는데, 여기에. 지금, 잎이 한 개만 있죠? 여기에 3일 전인가 나와서 잠깐 봤는데, 어제 저녁에 봤을 때도 괜찮았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물도 안 주고, 그렇게 잘 했는데도,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이 와갖고 완전히 물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하다가 지금 제가 힘드니까 그냥 저 이파리 한 개만 남겨두고 잎을 뜯어갖고 혹시나 잎꽂이가 될까 싶어서 얹어놨는데 나머지는 다그 물러갖고 버리고 한 개만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있는 거 있죠? 요거. 잎꽂이 한 개는 이제 수연에 그 목대가 부러져갖고 꽂아놨고요. 나머지 요세 개는 마리아 창 있잖아요. 창 잎꽂이 한 겁니다. 네, 아직까지 물은 안 주고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네. 그럼
정도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청소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청소도 못하고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찍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 거리대에도 지금 두 군데 거리대에 있는데 다음에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찍으니까 또 색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여기 의자에 앉아서 저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면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는데요. 걸어 다니는 게참 부럽습니다. 네. 항상 다치거나 사람이라는 게 다친다는 거는 아무리 조심해도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쳐보니까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를 느끼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길 걸을 때도 항상 앞을 잘 보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이렇게 다치지 마시고요. 이거 보세요. 아우, 지금 이 석고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